꽃이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제나륨. 어쩌면 꽃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을까? 정말 기가 막히죠. 너무 예쁘죠. 와. 레브티아 하이트. 정말 신기하고 예뻐요. 어떻게 여름 몸에서 여름 꽃이 튀어나올 수가 있을까? 너무 신기하죠? 와, 꽃 한번 봐주세요. 레브티아 하이트. 이렇게 작은 몸에서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울 수 있다는 거는 참 신기하고. 풍로초. 너무나 작고 예쁜 아이. 분홍색을 띠고 있으면서 가운데는 꽃술에는 흰색. 너무 예쁘죠? 야들야들하니 귀엽고 너무 예뻐요. 홍미인이 꽃을 폈어요. 홍미인 꽃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웠답니다. 작은 홍미인이 꽃을 피워서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한번 봐주셔요. 얘는 제나륨. 제나륨인데 꽃이 너무 많이 달려서 무거워서 꽃대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꽃이 무거워서 애들이 고개를 숙여서 고정을 해주지 않으면 꽃대가 그냥 구부러져요. 이거 봐요. 꽃대가 이렇게 숙이잖아요. 너무 무거워서. 제나륨인데 꽃이 너무 예쁘죠? 제나륨 예쁘죠? 애플 사이다 제나륨. 꽃 한번 봐주세요. 제나륨인데 얘는 꽃이 굉장히 특색이 있죠? 이렇게 생겼어요. 향긋한 향이 난다는데 향은 잘 모르겠어요. 애플 사이다 제나륨이래요. 이름도 예뻐요. 애플 사이다 제나륨. 그런데 다른 제나륨하고 많이 달라요. 잎도 굉장히 작아요. 잎도 작고 꽃도 작고 신기하죠? 블루 엘프. 블루 엘프 꽃이랍니다. 블루 엘프 너무 이쁘죠? 예쁘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이렇게 예쁜 꽃을 피우네. 블루 엘프. 매직 잼 골드 꽃 한번 보세요. 얘는 꽃 정말 예쁘죠? 예쁘다. 입장도 한번 보세요. 가예하고 지금은 가운데하고 가운데는 초록. 입장도 너무 예뻐요. 매직 잼 골드. 꽃 구경하세요. 입도 꼭 꽃 같아요. 가예 색깔 한번 보세요. 얘는 매직 잼 골드가 정말 특색이 있네. 정말 예쁘다. 댄섬꽃. 예쁘죠? 참 특이하죠? 저런 몸에서 어떻게 이렇게 예쁜 꽃들이 나올까?
신기하고 예뻐요. 댄섬. 댄섬 꽃이에요. 신기하고 놀라워. 진짜 바로 그대로 신기하고 놀라워. 홍룡, 홍룡 꽃이랍니다. 아, 예쁘죠? 홍룡. 참 꽃이 신기해요. 이렇게 가늘픈 줄기로 꽃을 피우는 아이. 근데 이름이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났어요. 이거 제나리움은 우리가 흔히 볼수 있는 평범한 제나리움, 빨간 꽃. 너무 예쁘죠, 꽃. 평범하게 볼수 있는 빨간 꽃, 제나리움. 그럼 여기까지요. 예쁜 꽃 많이 보셨나요?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